안녕하세요. 생방송 교육 김예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지웅입니다. 오늘 날씨가요. 정말 종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쳤다가 맑게 개었다가 또 눈이 막 내리다가 또 개었다가. 진짜. 예. 변덕이 심해도 너무 심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내일은 날씨가 맑겠고요. 또 모레는 평년 기온을 회복한다고 합니다. 네, 네. 이제 봄이 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은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더 특별한 그런 2월의 마지막인데요. 그렇죠. 4년 만에 딱 한 번 돌아온다는 2월 29일이거든요. 네. 네. 2월 29일, 4년에 한 번 돌아오니까 이 2월 29일이 생일인 분들은 4년 만에 생일이 돌아왔어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네, 네. 올해는 그러니까 생일을 제대로 챙길 수가 있는 건데요. 네. 이런 분들의 사연을 오늘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생일이 2월 29일인 분들,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 이 앞자리가 땡땡 0229인 분들, 뭐 관련된 사연도 에피소드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가족이신 분들은 또 대신 보내주셔도 되고요. 네, 네. 그리고 생일이 아니더라도 2월 29일이 나에겐 정말 특별한 추억이 있는 날이다. 그렇죠. 이런 사연이 있으신 분들도 함께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내주실 곳은 샵 1991번입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 사진 포함 문자도 100원이고요.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농가 레스토랑 식사권, 또 제과 선물 세트, 피자 상품권, 가족 사진 촬영권, 커피 교환권까지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생방송비 오늘 첫 소식은 대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요 흔히 밥을 주식이라고 하는데 이제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밥 대신에 빵 드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소위 말해서 빵돌이, 빵순이가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저도 사실은 빵을 정말 좋아해서 빵돌이라는 뭐 별명이 있을 정도인데 네. 이 요즘에는 맛도 좋고 또 건강에도 좋은 이런 빵집, 유명한 빵집들이 전국에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이 대구에 있는 몇몇 유명한 빵집들을 찾아봤습니다. 네, 네, 대구에서 즐기는 빵빵한 빵투어 함께 가보시죠. 삼시세끼 먹는 밥이 지겨울 때, 밥 먹고도 뭔가 출출할 때, 달달한 게 생각날 때, 그럴 때 떠오르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빵빵빵. 빵빵한 먹을거리. 따뜻한 단팥빵 나왔습니다. 대구 유명한 빵들. 옛날 생각을 많이 나게 하고요. 중독된다고. 꽉 먹고 알 먹고가 아니라 빵 먹고 여행하고. 대구의 빵집 탐방을 지금 떠나보자. 여기는 바로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문전성시 프로젝트 일환으로 2010년 조성한 이곳. 복고 열풍과 함께 이제는 대구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사랑받고 있다. 일단 김광석 씨 노래도 좋아하고요. 길이 예쁘게 조성돼 있어서 사진 찍기도 좋고. 옛 추억도 생각나는 곳이죠. 멋진 벽화와 향수 가득한 소품들. 그러나 이곳에 뜨는 핫플레이스는 따로 있었으니. 저기요, 저기요. 네? 저기 가보세요. 여기 와서 저기 안 가면 소소하죠. 그래서 발 빠르게 찾았다. 입구부터 북적북적한데. 여기가 뭐 하는 곳이에요? 메론빵이요. 메론빵이요? 네. 그렇다. 요게 바로 둘이 먹다 하나가 죽어도 모를? 뭐 물론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에서 안 먹고 돌아가면 섭섭하다는 그것 메론빵 되시겠다. 찹쌀떡 메론빵을 먹었는데요. 일단 모양부터 메론 모양이라서 먹기가 재밌었고 그다음에 안에 있는 내용도 찹쌀떡처럼 쫀득쫀득하고 되게 맛있었어요. 제가 부산에 사는데 여기 옆에 김광석 길이 있어가지고 거기 오면 항상 여기 들렸다가 빵 이렇게 사서 부산에 또 가지고 내려가기도 하고 그래. 붕어빵엔 붕어가 없지만 메론빵엔 메론이 있을까? 응? 반으로 갈라봐도 메론은 없네. 메론빵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모양이 메론같이 생겼다고 해서 메론빵입니다. 이제 일본에서 건너온 빵인데 한 100년 정도 전부터 이제 일본 사람들 사랑을 받은 일본 국민빵입니다. 그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속 재료에 따라서 메론빵 종류가 한 25가지 정도 있는데 속에 이제 수크림이나 크림치즈, 찹쌀떡, 팥 이제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속재료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라, 종류도 많은 메론빵. 제가 크림치즈 메론빵을 먹었는데 크림치즈 빵 자체가 좀 느끼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메론빵 자체가
바삭한 맛이 나가지고 크림치즈 메론빵 먹었는데 담백한 맛이 나서 한 두세 개는 거뜬히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자 갈 길이 멀다. 대구의 유명 빵집 탐방을위 다음 장소로 고고. 대구 최대 번화가 동선로에서 이곳 모르면 간첩이지. 아, 이 근처에 있다는데 베이커리라고 아세요? 아, 마약빵 파는데요? 아니 이거 무슨 소리 마약빵? 설마 하는 마음으로 행인이 알려준 대로 찾아갔는데? 여기 마약빵 있어요? 예, 마약빵 좀 많습니다. 예. 과연 있다, 마약빵? 아니 근데 마약빵 팔아도 돼요? 응? 응? 이게 마약이 든 게 아니고 우리 집에 유명해서 마약빵입니다. 예. 그렇다면 그 재료가 궁금하다. 마약빵은 안에 옥수수가 들어있는데 다른 소스는 같이 기업하는 거 그건 우리가 비밀이라서 못하고 해. 손님들이 드셔보시고 중독된다고 그래 마약빵이라고 소문이 났고. 울! 한번 먹으면 자꾸만 생각날 만큼 그 맛이 기가 막힌다는 마약빵. 먹어보니까 고소한 맛도 있고 옥수수가 안에 되게 많아가지고 씹히는 식감이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마약빵의 인기는 이미 전국적으로도 잘 알려진 사실. 자, 이곳은 근대 문화의 도시 대구를 상징하는 대구 근대골목. 대구의 옛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명소들로 가득한데 이곳은 전국에 잘 알려져 있는 대구 근대골목 투어의 시작 지점인 청란덕입니다. 이 3.1 운동길을 따라 아래로 내려가시면 이상화 서상동 고택이 있는 약정골목으로 이어지고 그 길을 쭉 따라 내려가시면 마지막 코스인 진골목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100년 전의 근대의 모습이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는데 저 아래 큰 길을 건너가면 지금의 현대 대구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렇게 근대와 현대가 어우러진 이곳에서 많은 좋은 추억거리를 남기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곧 있으면 다가올 3.1절의 역사의 현장인 3.1 만세운동길로 이어지는 근대골목. 근대 도시 대구의 흔적을 만나기 위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코스다. 아니 그런데 구경하는 사람들 손에 들린 이것은? 아, 이 빵은 근대골목에서 유명한 빵이에요. 저 아래 골목에서 사왔는데 빵도 먹고 구경도 하니까 더 좋은데요? 그래서 찾은 이곳, 대구 근대골목에서 만날 수 있는 빵빵한 빵가게. 이곳엔 단팥이 가득 든 단팥빵을 만날 수 있다. 안녕하십니까. 따뜻한 단팥빵 나왔습니다. 갓 나온 추억의 단팥빵. 구경하다 출출해질 때 이것 하나면 기분 업, 힘도 업. 친구랑 골목 투어하고 많이 출출했는데 와서 빵 사 먹으니까 빵이 많이 바삭바삭하고 팥이랑 잘 어울려서 계속 땡기는 맛이어서 또 오고 싶어요. 아, 달콤하고 부드럽고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와보니까 주변에 볼거리도 너무 많고 역시 대구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들 와서 즐기고 먹고 가세요. 자, 여기는 그냥 단팥빵이 아니다. 이른바 단팥빵의 변신. 빵 속에 생크림과 단팥이 만나 사랑을 나누니 그 맛이 참으로 달달하도다. 네, 여기 단팥빵은 옛날 생각을 많이 나게 하고요. 저희 어른들도 좋아하시는 거 보면 그 예전에 이어져 오던 그런 옛날 기억 그런 걸 손으로 잘 만들어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동네 살기도 하지만 일부러 이렇게 이 집 단팥빵을 먹으러 오기도 합니다. 생크림이 막 달지도 않고 뭐 빵도 되게 부드럽고 해서 어른이나 남녀노소 먹기에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맛있고. 우리 지역에 유명한 빵집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빵집들과 요즘 20, 30대 젊은 층 사이에서 트렌드인 먹방투어를 연계한 빵지순례라는 관광상품을 개발하였습니다. 관광지도 둘러보고 맛있는 빵을 맛볼 수 있는 대구로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빵도 먹고 여행도 하고 빵빵한 대구로 놀러오세요. 대구 구석구석에서 찾는 빵빵한 즐거움, 빵집 탐방기. 다양한 빵을 맛보고 싶다면 숨은 빵집도 찾아보고 명소도 둘러보고 대구의 골목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 아, 이 대구가 그러고 보면 진짜 뭐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아주 진짜 빵빵한 그런 도시인 것 같아요. 알차게 즐길거리가 가득합니다. 맞습니다. 네. 이 빵지순례라는 아주 이색적인 프로그램도 빵지순례. 있다고 하잖아요. 빵지순례 네. 괜찮죠. 네. 네. 그리고 또 김광석 거리나 근대 골목길은 여행지로도 손색이 없으니까요. 꼭 먹고 알 먹고가 아니라 빵 먹고 알 먹고. 빵 먹고 해 먹고, 네. 아 진짜, 아 진짜로 빵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좀 따뜻해지면 봄이 오면 이 대구로
빵투어 다녀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생방송뷰 오늘은 여러분의 문자 메시지 받고 있습니다. 2월 29일에 관한 이야기들을 받고 있는데요. 네. 2월 29일이 뭐 생일이시거나 그렇죠. 가족 중에 그런 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2월 29일에 뭐 결혼 기념일이라거나 그렇죠. 예, 네. 아주 특별한 추억 있으신 분들 문자 메시지 보내주세요. 아니면 반대로 이게 4년에 한번 오는 날이다 보니까 이렇게 4년에 한 번만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뭐 날도 생각나시면 보내주시면 좋겠다. 것 같습니다. 네, 또 오늘 네. 2월 29일에 특별한 추억을 만들 계획이 있으신 분들도 그렇죠.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샵 1991번입니다. 단문은 50원, 장문과 사진 포함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네, 아, 제 옷 보이시나요? 네, 네. 봄을 느끼실 수가 있죠. 그렇죠. 아, 그냥 그대로 자체로 봄이에요. 봄. 그렇죠. 네. 네, 저 이렇게 봄을 기다리고 있는데 봄은 왜 안 오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걸음이 네. 좀 느린 것 같아요. 우리 봄이. 눈보라가 막 몰아치더라고요. 네. 오늘 정말 눈보라도 쳤죠. 춥기도 굉장히 추웠는데 그래도 여러분 이 시장에 가면 봄 기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겨울의 추위를 견뎌낸 봄 나물들이 시장에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요. 경남 김해의 장유장에 다녀왔습니다. 구수한 장유 중앙시장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유후 장유시장이다. 딴딴딴따라단딴딴딴딴딴딴. 와, 요 옥수 최신식이네. 어? 어디서 봤더라? 정물아처럼 생기갖고. 미스터 신문검이다. 떡볶이 전문이소. 잘한다. 코스모스 비에 있는 정들은 고향역꽃뿐이 모두 나와 안겨주게 했지. 엣지 있네, 진욱이. 상인 여러분, 미스터 신문고 좀 반겨주이소. 방금 막 했는 겁네요. 방금 막 했는 겁네요. 김이 옥수나네. 진짜 뭐 됩니까? 어머, 뜨거우면 뜨겁다고 말해. 그게. 조금 뜨겁다고 이야기를 좀 해주시지. 그 펄해갖고 웃긴 총각이네. 까꿍. 시장 안은 육해공 천지. 싱싱하고 풍성하고 난리 났다. 따라하세요. 버섯, 머시룸, 대추, 주주배. 명주조개, 꼭 된장국, 그 다음에 장조림도 해 먹어도 되고요. 탕국에 넣어 먹어도 되고. 오징어 말른 것처럼 보이지. 맛있겠다. 군침 도는 빛깔이다. 어머, 이 하카가 아닙니까? 요거는 한 마리 2만 원짜리. 어떤 거 필요합니까? 요거는 한 마리 15,000원입니다. 장류 소비자 가격이다. 예. 와, 우리 어머니 옥수 바쁘시네. 그렇지. 아이고야, 야가 내 목가기도 잡는다 또. 아이고, 마, 부끄러워. 어머, 예. 많이 바쁘면 내가 좀 도와주고, 예. 어, 옥수 잘 벗기지네. 최대한 깨끗하게. 최대한 깨끗하게. 예. 헐, 좀 뱉기면 솜씨인데.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진짜로요? 예. 어머님이 갑자기 쓰러지시는 바람에 아이고. 이제 우리 자매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물려받아갖고 이래저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하신 지는 얼마 됐는데요? 저희가 한 지는 한 10년 됐습니다, 지금. 아, 이목기다, 어리지. 미워했거든. 왕눈이 눈볼 때 할매들은 빨간 고기라 한다. 이게 니 딱 보니까 나비제. 나비야. 쫓가 내는 게 아니고 도로 부른다. 냐옹. 나는 생선 찍히는 고양이니까. 효진이가 마술을 했다. 그냥 지가 도와주는 거지. 엄마 고생하니까. 가위로 오징어 문지르는 건 독학이다. 내장 바르고 오징어 납작하게. 여기 있습니다. 만 원 받았습니다. 시장 나오면 재밌고 사람 대하는 것도 그렇고 많이 배워요. 어른분들한테. 나는 항상 많이 고맙지. 딸을 낳은 보람이 있다 그래야 되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물딱진 효진 씨. 장유장의 종합 비타민이다. 맑게 가는 하나 정처.
없이 집을 나섰네. 오, 내 마음속 짐을 모두 털어버리고 싶어졌네. 우후. 주차하재 빨간봉은 하루 내내 성화봉송이다. 아, 사장님요, 좀 이제 지금 밥 먹을 시간 없고 소변 보러 갈 시간 없는데 운전기 한 800개 들었어. 요 총 다 하는 거 8시간 2대. 장류장의 주차 시스템은 전국의 갑이다. 세율 씨 덕분이다. 우후. 드라이. 요쪽 쪽에 들어가면 돼. 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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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바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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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한번 거 깎아 먹어도 편다다 문제가. 여기 주는 나물차 같아 대대기. 덜게 이파리 소금물에 밥한 거 이래갖고 이제 양님 배가 먹으면 맞더라. 3개 5,000원. 어머니 요는 뭐 봄이네. 요 어디가 붙노 우리 어머니. 마 아무도 없다 마 내가 팔란다 마. 나물사에서 나물 봄입니다 봄 여러분. 아버지 돈 많이 벌었는데 냉이 하나 사가 있어. 진짜 아버지들은 돈 많이 벌면 좋을 긴데. 키로에 얼마입니까 고사리? 만원. 만원이야? 네. 만원치 고사리가 마구잡이 당긴다. 딱 담으면 정확해요. 볼래요? 300g. 손이 고마 저울이네. 꼭 정확하게 달고 이제 몰 같은 거는. 몰은 모재기 혹은 모자반이다. 물메기탕에 베프다. 키로 2만원 하니까 손으로 대중이 안 되거든. 해코 팔고 양이 작으니까. 그래서 저기 있어요. 빼내진 않아. 돈 주는 거면 드려야지. 에이, 애놀이 없는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손해가도 최대한 많이 줘야지. 돈 내면 안 되지. 많이 들어가도 손해가도 그냥 줘야지. 장류장의 큰 손, 빨간 바늘이다. 길가에 앉아서 바깥장에 왔다. 야, 저거 다요 만원 지점을 아래로 한번 만원. 무엇까지 만원. 괜찮아, 주변사들 골라 잡아봐. 잘 골라 잘 잡으면 명품도 있다고. 진짜 똥. 믿거나 말거나 똥득템? 물어보면 전에 있던 시험은 갔는데. 이와 저 시기분 구가다라 그래요. 우리 입으면 안 돼요? 됩니다. 돼요. 만원이라고요 이게? 10만원. 만원이라 하던데 아까. 에이 그. 당신은 멋쟁이. 에이 장사 하루 이틀이가 척하면 척 쿵하면 딱이지. 이거는 6천원 요거는 7천원 요거 13,000원. 예 애기 엄마 13,000원. 근데 은서 취향은 아닌갑다. 애기 있으면 하나 사입이세요. 그래서 사주라 난리난다. 저도 이거 지금 이거 사주라고 울잖아요. 아 이거 해가 한대 이거 한대. 이렇게 해봐. 하자. 롱으로 입으면 돼. 엄마 내도 엘사 원피스 하나만. 용산에는 삼각지가 있고 장류에는 삼각진이 있다. 신랑 아저씨예요. 성호 씨와 승순 씨 소문 자자한 찰떡 부부다. 찐빵, 만두, 도넛스 이렇게 세 가지 합니다. 우리 여보한테 왜 그래 딱 붙어가지고 그래. 뭐 작업지 가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자기야 넘어가면 안 돼. 뭐 눈길을 못 준다. 이거 와이에 나 젊고 괜찮지 않습니까? 어? 그럼 안 되는데 불안한데. 질투 하디 말디 노릇노릇 통닭은 성호 씨 담당. 계란 같은 도넛스는 기본 12개를 튀긴다. 도움을 서로 많이 받고 많이 주고 그러니까 솔직히 편해요. 하긴 닭하고 도넛스는 싸울 필요가 없지요. 그렇죠. 당이 이제 안 생기면 우리 백씨도 못 만났지. 당이 얼어지니까
장난만 되면 이제 식구처럼 바쁠 때는 서로 도와주고 막 나온 찐빵처럼 애정이 모락모락. 우리는 부부가 확실해요. 네. 이참에 도너스닥 출시 어때예? 어때예? 얼큰하이 시원하이 입맛도는 이 냄새는 오대선하노? 소머리 국밥이 57년째 끓고 있다. 한 그릇 자시고 가서 다달 없어집니다. 지글지글 치곡작 찌꺼. 아이고 내라 고개 돌리면 또 묵자집이다. 저는 단짝새 곰장이에요. 연탄불이 구워서 맛있습니다. 양식이 안 되고 이거는 자연산이로 곰장이란 자체가. 네, 남자분들 여자분들 위해서 틈이 참 좋습니다. 이게 허기를 채워주는 시장의 한 끼. 안 먹고 그냥 가면 섭섭하지. 한 입 맛보면 노래 한 소절 자동 재생이다. 비어있는 정들은 고향역 짜자자잔 짜자자 달려라. 아이고 착하다. 아이고 내려오는 길목 주막에서 막걸리 한 사발을 시켜봐요. 영어 수업도 잊어버려봐요. 부장님 잔소리도 잊어버려. 그저 그렇게 취하는 술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때를 다 씻어내는 막걸리는 신비로운 우리나라 술이라네. 꽃말을 깨는 산에 올라가봐요. 예, 잘 움직이고. 알겠습니다. 우리 재련생이 앞으로 재련생이 좋으니까 재련생은 오시라. 예? 형님, 그래, 이 말도 들으라고. 알겠습니다. 예? 예? 그래, 우리 사람들 선언하지 않아. 당신의 고급 자동차도 산에 가면 빵꾸나고 고장나면 무거워지니 빈손으로 올라가야 막걸리도 안전하지. 역시 이 시장은 정말 먹거리 천국인 것 같습니다. 이 시장, 이 옛날 통닭부터 해서 그 윤기 촤르르 흐르는 그 도너스 또 부부도 있었고요. 방금 전에 보신 그 소머리 국밥도 뭐 57년간 이렇게 이어져 온다고 하는데 진짜 와, 먹을 게 너무 많아요. 이 네. 시장 근처에 살면 이 시장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하신 거예요? 네. 네. 저는 특히나 그 연탄불에 구운 꼼장어 네. 나올 때, 그때는 정말 참기가 어렵더라고요. 침을 꼴깍꼴깍 넘겼습니다. 네. 저도 날이 좀 네. 풀리면 가봐야겠습니다. 네. 예, 날이 좀 풀리면 시장을 찾는 사람들도 또 시장 상인분들도 입가에 막 미소가 더 번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네. 아, 이 봄처럼 이렇게 활짝 웃게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아, 이번에는요, 또 다른 전통 시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강원도 동해에 가면요, 여러분 만 원으로 삼시세끼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에이, 네. 설마요. 네. 만 원으로 어떻게 세끼를 해결합니까? 요즘에 한 끼 뭐 아무리 싸도 6-7천 원은 기본인데 두끼도 힘들어요. 그래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네. 저를 보고 믿으실 수 있잖아요. 그럼 더 못 네. 믿겠는데요. 여러분은 믿으시죠? 네. 한번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예. 네. 추워. 이렇게 추운데 일찍부터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미션 봉투인 것 같은데 뭐 돈이 이렇게 딱 있어요? 네? 만 원? 뭐야? 만 원으로 삼시세끼 해결하기? 그렇습니다. 오늘의 미션, 바로 만 원으로 삼시세끼를 해결하라. 돈은 없어도 먹고 싶은 것은 많다. 최양희 리포터의 본격 먹방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네 삶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곳, 이웃 간의 정을 느낄 수 있는 곳, 맛있는 음식이 가득한 동쪽바다 중앙시장에 최양희 리포터가 떴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반갑습니다. 실례합니다.
야, 좋아, 좋아. 느낌 좋아, 느낌 좋아. 우리 사장님 딱 얼굴을 보니까 정이 넘치는 가게인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굉장히 저렴한 음식을 맛있게 파는 그 집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맞죠? 네, 네. 야! 엄마의 손맛을 그대로. 정성 가득한 반찬을 마음대로 먹고 싶은 만큼 숟가락 가는 대로 듬뿍 떠서 사장님의 인심까지 담겨있는 치킨 한 마리 통째로 추가요. 그 엄마의 마음을 담아서. 아, 네. MSG는 안 써도 자연조미료. 자, 네. 자연조미료. 재료 가득 넣어주고 좌로 삼삼, 우로 삼삼 잘 비벼서 한 입 가득. 찐져봐요, 찐져. 모든 메뉴가 4,000원을 넘지 않는 착한 가격. 그래서 단골들도 참 많은데요. 싸고 이러니까 이제 그 맛에 이제 서민들은 계속 오고 그래. 아, 앞으로 뭐 계속 와야죠. 뭐 사장님은 뭐, 예, 뭐 장사 안 할 때까지는 뭐 단골이니까 계속 와야죠. 두 번째 찾은 이곳은 어린 시절 하굣길에 꼭 들렀던 추억이 담긴 곳이죠. 친구들과 앉아서 맛있게 먹던 바로 그곳입니다. 싸고 맛있는 분식집. 최양이 리포터,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아, 저렴하긴 한데. 호떡 진짜 맛있겠다, 그쵸? 겨울엔 또 호떡이라서, 그죠? 요즘 많이 팔리죠? 요새 호떡 잘 되죠. 그래서 어제 보니까 여기 불났더라고요. 불났어요. 그죠? 감사합니다. 어, 뜨거워. 오! 오! 꿀, 꿀! 요 꿀 잘못 먹다가 2,000명 다 되잖아요. 그죠? 호떡 하나 500원 먹었으니까는 김밥 한 줄 먹으러 가서 100원이 모자라 하는데. 어머니! 소녀! 김밥 2인분 먹고 싶지만 1인분 100원이 모자랍니다. 죄송하지만 100원만 깎아주시면 안 되겠는지요. 어떻게 괜찮을까요? 어머니 서비스로 춤까지. 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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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돈이 어때서 가슴 속까지 뜨겁게 해줄 수 있는 호떡 드시러 오세요. 두 개 전원. 어머니! 아, 떡볶이랑 호떡.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미안하네. 자, 몇 시에 지금? 그런데 이 수족관에서 유유히 헤엄치는 이것은 대게 아닌가요? 최양이 리포터, 대게 먹을 돈이 돼요? 그래도 맛있는 거 먹을 거예요. 제가. 사장님! 저 여기서 제일 맛있는 라면 주세요. 라면 주세요. 네, 맛있게 해서 주세요. 네. 그럼 그렇지, 라면 먹는 거죠. 아니, 그런데 라면에 대게가 있어요. 평범한 라면은 가라. 대게에 퐁당 빠진 물에 콩나물, 고춧가루 팍팍 뿌리고 대파 송송 썰어 부글부글 끓여내면 완성. 동해 중앙시장에서만 먹을 수 있는 특별한 대게 라면. 아낌없이 들어간 대게에 살이 꽉 차 있네요. 이 탱글탱글 찰진 면발까지. 아, 제가 갔어야 돼요. 근데 보기만 해도 이거는 맛보지 않아도 시원해, 시원해. 이럴 줄 알았으면, 아우, 진짜. 어제 진짜 그냥 딱 한잔하고 오는 건데. 푸드파이터 최양희 리포터 먹는 모습에 사장님도 드시고 싶어진 것 같죠? 아, 진짜 맛있게 드시네요. 1,000원이네요. 많이 받으세요. 슬럼동. 10,000원으로 삼시세끼를 해결하라. 미션 성공. 신선한 재료들은 물론 상인들의 따뜻한 정과 고향의 맛까지 느낄 수 있는 이곳. 사람 사는 냄새 나는 동쪽 바다 중앙시장으로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웅 씨 말이 맞네요. 만 원으로 해결이 가능하네요. 아침, 점심, 저녁 세 끼가 어떻게 해결이 되네요. 아, 이제 믿으실 수 있겠죠, 저. 예. 네. 아, 진짜. 그리고 메뉴도 다양해요. 뭐 간단한 분식부터 해서 이 온갖 웰빙 이 재료가 들어간 비빔밥도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무려 이 대게가 들어간 라면까지, 아유, 굉장한 곳입니다. 정말 그 대게 라면 먹을 때는요, 그 옆에서 쳐다보시던 아. 그 사장님 표정 보셨어요? 아, 막. 그 라면을 혼자 다 먹는 거예요? 이런 진짜? 표정, 네. 끝까지 혼자 다 먹는 거야? 이런 표정. 아, 진짜. 아이, 참, 이 시장에 오시는 분들 기분 좋게, 배부르게 드시고 가시라는 우리 사장님들의 마음, 이 마음 때문에 정말 진정한 만 원의 행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생방송 뷰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6시 38분입니다. 오늘은 2월 29일, 그래서 오늘은 2월 29일과 얽힌 여러분의 사연을 문자 메시지로 받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네. 먼저 3963님이신데요. 춥지만 아버님 생신 축하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거든요. 아버님이 오늘 생일이신 아버님 생신이신 것 같아요. 예, 네. 예. 자, 그리고 또 9608님. 제가 딸 넷에 아들이 하나인데요. 오늘 우리 큰딸 생일이 4년에 오. 한 번씩 돌아온다는 바로 오늘입니다. 큰딸. 오늘 개강해서 학교에 있을 우리 딸 건강하고 생일 축하해. 라고 또 아버님께서 이렇게 자상하게 또. 그러니까요. 예, 문자 아니, 메시지 보내주셨네요. 마침 근데 이 생일인 날, 특별한 날 개강을 해서 또 학교 가서 또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한테 축하도 받고. 맞아요.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또 생일 때 친구들이랑 같이 있어야 또 선물도 그렇죠. 받고 네. 뭐 좋죠. 개강하는 그런 파티도 하면서 생일 파티도 함께 네.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3170님. 제 생일이에요. 드디어 제 생일이 돌아왔어요. 이날만 기다렸는데 왜 이날 태어난 건지 하면서 네, 막 우는 표시를 막 잔뜩 해서 보내주셨는데 그러니까 문득 좀 궁금해지는 게 이런 분들은 작년 또 재작년 이럴 때는 어떻게 생일을 축하했는지 궁금해요. 맞아요. 기념했는지. 생일을 언제 챙겨주시는지 그리고 또 요즘에는 뭐 어떤 막 여러 곳에서 네. 생일 맞은 분들에게 뭐 쿠폰을 보내준다든지 아, 그렇죠. 이런 같은 데서도. 네, 경우도 많은데 이런 건 어떻게 또 가능한 건지 그렇죠. 이런 것도 참 궁금해지고요. 경험이 저희가 없다 보니까 예. 예, 2월 29일 이 4년 만에 찾아오는 생일을 예,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런 뭐 경험담도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다음 문자는 8477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제일 사랑하는 시어머니 생신입니다. 근데 석 달 전부터 좀 편찮으셔서 병원에 입원 중이에요. 어서 건강 찾기를 며느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네, 얼른 건강해지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네. 그리고 5210님, 오늘 저희 아가가 처음으로 엄마야 한 날이에요. 어떻게 했을지 제가 따라할 수가 없는데 엄마야 한 날이에요. 이렇게 가슴 설레는 말이 있을까요? 사랑스러운 나의 딸, 고마워, 사랑해. 라고 또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네, 4년 만에 한 번 돌아온 아주 특별한 2월 29일에 엄마 이렇게 처음 말했다는 거. 정말 네. 특별한 기억에 남는, 평생 기억에 그렇죠. 남는 날이 될 것 같아요. 꼭 기록해 두시기 그렇죠. 바랍니다. 예. 네. 자, 이렇게 저희는 오늘 2월 29일에 관한 특별한 추억이 있으신 분들의 이야기 받고 있습니다. 네. 샵 1991번, 샵 1991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세요. 단문 네.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뉴스를 보다 보면요. 그 인터넷 뭐 뉴스, 뭐 이렇게 TV 뉴스에서 보면 유명 인사들의 이런 통 큰 기부가 좀 화제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를 볼 때, 아, 나도 좀 기부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들지만 막상 또 이렇게 다가서기가 쉽지만은 않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기부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기부일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아, 여러분 커피 많이 드시죠? 저도 하루에 한 잔씩 먹는 게 이 커피인데 그런데요, 이 커피 한 잔에서 시작된 따뜻한 나눔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지 한번 만나보실까요? 일상 속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작은 나눔, 지금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찾아온 곳은 강릉시 소롤마을에 위치한 어느 카페. 독특한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곳인데요. 이곳이 바로 강릉 미리네 가게 1호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
아늑하고 야 이런 분위기에서 예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나눔을 함께 하고자 한 청년입니다. 네. 여기 오면 이제 나눔을 할 수 있고 기부를 할 수 돼서 왔거든요. 아 네, 저희는 미리내 가게거든요. 미리내 가게? 네, 그래서 미리 낸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제가 먹은 커피도 먹고 다른 사람의 커피 값을 미리 내는. 네. 아 그래서 그러니까, 나눔과 기부를 함께 네, 한다는 그런 작은 기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작은 기부요. 네. 미리내 운동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미리네 운동의 시작은 100년 전 이탈리아 나폴리의 어느 카페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커피 마실 돈이 없는 노숙인들을 위해 사람들이 미리 커피값을 지불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커피 한 잔에서 시작된 게 서스펜디드 커피 캠페인, 즉 맡겨놓은 커피 운동입니다. 그리고 이 운동을 우리나라 문화에 맞게 변형한 게 미리네 운동이죠. 그렇다면 이제 미리네의 참여를 증표가 있거나 과정들을 알아야 우리가 체크하면서 바로 이게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과정들이 이루어지죠? 네, 저희는 미리내 쿠폰이 있어요. 여기 쿠폰에 네. 쓰시면 되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저처럼 배고프신 분 와플 드세요 또라든가 이런 식으로 아. 그런 식으로 이렇게 기부를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아. 이게 메시지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 네, 저는 이게 이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따뜻함이 저는 이렇게 전해진다고 또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지친 일상에서 이런 메시지 하나도 네, 힘이 날 수도 네, 있잖아요. 네, 네, 맞아요. 오. 미리내 운동에 동참하고 싶은 사람은 따뜻한 마음을 담아 직접 쿠폰을 쓰고요. 카페 입구에 붙여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쿠폰을 사용한 사람은 작은 쪽지로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도 있죠. 이렇게 미리내 가게에서 나눔을 주고받을 수 있는데요. 이왕 카페에 왔으니 서백균 리포터도 빠질 수 없겠죠. 어떤 쿠폰을 썼을까요? 자, 지친 육아에 힘든 저는 어머님들께 미리내를 동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으로 가면 이제 붙일 수 있다니까. 육아에 지친 어머니 미리내 커피 한 잔 드시고 힘내세요. 오우 예. 자 이제 두 번째 미리내 운동에 참여하는 이제 가게로 한번 가볼 텐데요. 이것은 이제 국시집이라 그래요. 국시집. 국시집에서도 지금 미리내 운동을 참여한다 하는데 한번 가보시죠 일단. 아 여기 요즘 이렇게 마음 따뜻한 분들이 이렇게 많네요. 우리도 뭐 미리타 운동 한번 할까요? MBC 차 미리타 운동 한번 할까요? 예? 피디 한번 하는 게 어떨까요? 우리도 미리타 운동. 예. 견소동에 위치한 두 번째 미리내 가게. 착한 가격에 푸짐한 부추국수를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미 강릉 사람들 사이에선 맛집으로도 유명한데요. 뜨끈하고 얼큰한 국수 맛에 반하고 인심 좋은 사장님 덕분에 또 한 번 찾게 된다고 말이죠. 5,000원도 되지 않는 이 국수 한 그릇으로 나눔까지 실천하고 있는 미리내 국수 가게. 과연 어떤 사연이 담겨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예. 야, 여기는 딱 봐도 미리내 운동이 느껴지는 분위기가 느껴진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예. 처음 뵙겠습니다. 예. 예. 여기가 혹시 미리내 운동에 참여하는 그 네, 강릉 미리 운동 10호점입니다. 10호점입니까? 예, 예. 오, 그럼 몇 년 되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한 3년 되는가 봐요. 3년? 네. 가게 안엔 쿠폰과 쪽지, 사진들이 가득합니다. 나눔으로 이어진 특별한 인연의 끈이죠. 국수뿐만 아니라 각종 생필품에 노래자랑에서 받은 자전거까지 기부하셨다네요. 저희 사장님께서는요, 이렇게 지금 보시다면 미리내 운동에 돈을 모으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결제를 하고 내시고 나서 남은 금액이 있다면 그 남은 금액을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 이 모금함에 적립이 됩니다. 자, 이 적립된 돈을 어떻게 하냐? 사장님, 적립된 돈을 어떻게 하는지 프레젠테이션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 달에 한 번 그 동사무소에 쌀을 보내가지고 그분들이 어려운 분을 찾아 쌀을 나눠두고 그 나눠준 증거를 사진을 보내고 있습니다. 좀 기억에 남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좀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몇 분은 계셨는데 그 중에 기억에 남는 사람이 컴퓨터 안에 있는 이 사람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때가 눈이 많이 왔어요. 눈이 많이 왔었는데 문을 열고 보니까 어떤 젊은 친구가 그 보따리를 좀 던지고 그때 그 의자에 앉아 치더라고요. 국수 한 그릇 먹고 가자.
아니 괜찮습니다. 아니, 안 그래도 추운데 안 그래도 먹고 가도 예? 네? 손님 들어오자. 아, 그러면 추운데 네. 뭐 들어와서 국수 안 그래도 먹고 와라. 그리고 안 된 아는데 그래서 억지로 데려와서 국수 안 그래도 먹였어요. 예. 네. 그럼 먹고 가면서 잘 먹었습니다 하고 나왔는데 한참 있다 다시 돌아와서. 오. 그러면 조그만 쪽지에다가 뭘 써가지고 주신 게 이 아. 글자를 줬어요. 예. 그리고 그렇군요 하고 그냥 몇 사람이고 그냥 먹고 갔으니까 그렇군요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며칠 있으니까 감액이 소폭 왔는 거예요. 감액이를요? 감액이를. 감사의 아. 표현으로. 그래서 얼마나 감동 먹었는지. 나눔은 또 다른 나눔으로 더 큰 행복으로 찾아오는 법이죠. 기분 좋은 사연을 안고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야, 오늘 진짜 따뜻하네요. 날이 좀 춥지만은 이렇게 뭐 좋은 일에 동참하니까 몸도 따뜻해지는 것 같고 이제 세 번째 집을 찾는 게 어? 여긴 것 같군. 어 맞아. 따뜻한 이웃들의 사랑이 있는 미리네 가게 강릉 2호점. 야, 이제 드디어 세 번째를 찾았는데 근데 이곳은요 원래 저희가 보통 이제 커피나 음식점에서 많은 간판들을 봤는데 휴대폰 판매점 같아요. 잘못 붙여 있는 거 아닌가? 일단 한번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써 있는 거 보이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사장님. 아, 오랜만에 뵙네요, 사장님. 어우. 야. 실례 간단한 잠시 좀 들어가겠습니다, 네. 사장님. 예. 다름이 아니라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미리네 가게를 찾고 있는데 네. 여기는 휴대폰 가게인데요. 네, 맞습니다. 휴대폰으로도 미리네 가게에 동참을 할 수가 있습니까? 네, 처음에 고민을 좀 많이 했었고요. 네. 어떤 식으로 저희도 이제 미리네 운동을 할까 네. 했었는데 이제 중고폰이나 이제 전에 쓰던 폰들 그걸 아~ 이제 예, 할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네. 시작하게 됐습니다. 미리네 운동은 2013년에 처음 시작해 현재 전국 400여 개가 넘는 점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대리점, 헤어쇼, 파원, 중고차 판매점까지 종류도 각양각색. 다양한 방법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죠. 이번엔 또 어떤 따뜻한 사연을 만나볼까요? 저는 미리네 가게를 찾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 많은 사연 한번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육땡땡 김지영 사장님께서 로또 당첨금 5만 5천 원을 미리 내주셨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5만 5천 원. 야, 로또를 5만 5천 원에 당첨되셨고요. 어머나! 어우, 미니 우리 지민 양. 예, 10원 미리네요. 아, 우리... 어린 친구인가 봐요. 네. 어린 친구지만 그래도 이 마음이 네. 어릴 때부터 이렇게 나눔과 봉사에 동참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혹시 이렇게 운동에 동참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뭐 분들이 계십니까? 그 독거 어르신 중에 포함동에 계신데 그 저희한테 이제 미리네 폰을 기증 받고 몇 번 오셨다 하셨는데 이제 본인보다 어려운 분들 도와드리고 싶다고 네. 좀. 3만 원이라는 돈을 미리 내고 가셨거든요. 현금으로. 네. 제가 이제 핸드폰을 바꾸는 시기가 온다면 꼭 저도 여기 미리네 운동 동참하도록 네, 약속하겠습니다. 네. 남자끼리 좀 쑥스럽지만. 일상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미리네 운동. 카페에선 커피 한 잔을 나누고 식당에선 밥 한 끼를 나눠보세요. 이 작고 사소한 나눔이 누군가에겐 꼭 필요한 도움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은하수처럼 아름다운 나눔의 물결, 나의 일상을 나누는 미리네 운동에 동참해보세요. 네, 강릉의 미리네 가게들 함께 가봤는데요. 생각보다 품목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네. 많은 곳에서 따뜻한 선행이 이어지고 있었네요. 지웅 씨는 네. 만약에 이런 미리네 가게를 내가 연다 하면 어떤 품목을 하고 싶으세요? 저는 제일 먼저 딱 생각이 났던 게 따뜻한 좀 국밥을 대접하고 싶어요. 네, 좀 진짜 배고픔에 어려워하는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따뜻한 국밥으로 좀 이렇게 추위를 달래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좋은 네. 생각이에요. 저는 치킨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치킨이 더 좋은 것 같은데요. 네. 네. 같이 하면 안 될까요? 같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아, 치킨이 있었네. 좋습니다. 예. 네. 진짜 말씀하세요. 이 미리네 가게는 정말
본인이 원하는 만큼 값을 미리 지불하고 또 이렇게 따뜻한 메시지까지 함께 전달할 수 있다고 하니까 참 그 점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지역에도 이런 미리네 가게가 있습니다. 네. 전북 지역 1호 미리네 가게는 군산에 있고요. 정읍, 고창, 전주 덕진에도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 지역 곳곳에 이런 따뜻한 선행이 이어지는 곳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꼭 한번 동참해 보시면 좋겠네요. 네. 아,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지역 순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순창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 바로 뭐 고추장일 텐데요. 이 순창이라는 지역이 워낙 뭐 전통 음식, 이 발효 음식이 유명한 고장이다 보니까 가장 먼저 고추장이 떠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순창에 오로지 이 장맛을 보기 위해서만 간다면 순창의 절반도 못 보는 셈이에요. 그렇죠. 이 순창에 가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네, 네. 바로 순창의 공예품들입니다. 함께 확인해 보러 갈까요? 고고! 장류 음식의 고장 전북 순창. 순창에는 고추장 못지않게 유명한 공예품들이 있습니다. 맵고 야무진 손맛 담긴 작품 만나러 지금 떠나볼까요? 순창 고추장 민속마을 내에 있는 옹기체험관. 장류 음식이 발달한 우리 문화에선 와. 도자기와 옹기는 빼놓을 수 없는 식기인데요. 장류의 고장 순창에서 옹기는 고추장과 더불어 유명합니다. 아, 선생님 여기 보니까 여기 있는 작품하고 여기 있는 작품하고 좀 색깔이 다르네요. 네. 두 가지로 딱 나누면 될 거예요. 네. 옹기와 네. 도자기. 아, 옹기와 도자기는 근본적으로 흙도 틀리고 유약도 틀리고 또 불 때는 온도도 틀려요. 선생님 그러면 이 옹기와 그리고 도자기 두 개 다 이렇게 지금 작품을 만드시잖아요. 네. 장단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옹기는 사실 발효하는 데 굉장히 유익한 그릇이에요. 약간의 공기 투과나 숨을 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발효하는 용기로 좀 용이하고 네. 우리 도자기는 이제 습을 먹지 않는 그러니까 물기를 먹지 않는 아주 견고한 것이 도자기 식기로서는 적합하다고 봅니다. 이제 직접 옹기를 만들어 볼 차례인데요. 흙 반죽을 여러 번 치댄 후에 넓고 평평하게 편 후 반죽을 붙이는 것이 전라도식입니다. 아, 제가 아, 고향이 그 고창 아니겠습니까? 이게 아무리 만들어도요, 도자기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고인돌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고인돌이. 숨결을 불어넣듯 섬세한 문양을 새겨 넣으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옹기가 완성됩니다. 이 그릇을 통해서 먹는 우리 가족 모두가 살이 쪘으면 좋겠습니다. 저만 살찌는 거 못 보겠네요. 개성 넘치는 무늬로 마무리. 같은 경우는 이 옹기라는 거를 뭐 자주 뭐 보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이용만 해봤지만 이렇게 직접 만들어보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네. 선생님이 갖고 계신 이 옹기에 대한 꿈 네.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희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선조님들께서 해왔던 그 자리나 터들 이런 데를 좀 발굴을 해서 뭔가 좀 기록으로 좀 남길 수 있는 이런 일들도 좀 하고 싶고요. 이어서 만나는 순창의 공예는 순창 자수입니다. 여염집 여인들의 손에서 손으로 전해진 자수. 기계 자수로는 흉내낼 수 없는 섬세함과 그윽함이 한폭 가득합니다. 제가 여기로 오니까 그냥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좀 했는데 순창의 이 고추장만큼 유명한 게 이 자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면에 놓고 있는 이런 자수가 유명한 것이 아니고 예. 벽에 닦이다고 벽에 자수가 엄청 유명했어요. 일상생활용품 어디에나 쓰였던 자수는 그 자체만으로도 은은한 빛과 향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아까부터 봤는데요. 그 우리 따님의 요것도 설마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건가요? 네, 저희 이제 딸 시집 간다고 네, 시집 갈 때 네. 예쁜다고 이렇게 당일을 했는데 네. 오늘 좀 네. 촬영을 또 한복을 좀 입으라고 해가지고 오늘 개시를 했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따님이 사실 시집 갈 때 입으려고 만든 이 한복인데 오늘 입으셔가지고 좀 속상하시겠어요? 아니 또
또 해주시겠죠. 아, 아버지가 아버지가 또 해주실 거라고. 시집갈 때. 예. 아, 시집갈 때. 세여자가 되니까. 아. 순창 자수는 조선시대 임금님께 진상될 정도로 명망이 높았는데요. 비록 그때만큼 번성하진 않지만 지금도 그 명맥만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꽃 나비, 꽃에는 네. 향이 날 것 같아. 옛 우리 선조들께서 썼던 그런 네. 모든 자수를 선생님께서 통틀어서 모든 자수를 하시는데 그런 모습이 너무나 저는 진짜 존경스럽고 특히 우리 순창 자수의 맥을 우리 선생님께서 또 우리 따님이 함께 이어가는 게 너무나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우리 선생님께서 꿈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순창 자수 박물관을 지을 수 있는 게 제 꿈이거든요. 근데 또 저희 딸이 엄마 뒤를 이어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게 순창의 자랑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향한 곳은 순창군 복흥면에 있는 장승촌.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개성 넘치는 수많은 장승들이 방문객을 맞이하는군요. 장승하면 예로부터 네. 이 마을이 있구나 어귀에다가 네. 이렇게 세워놓는데 네. 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을에는 애군이 하나 들어오지 말고 그 장승이 장군이 지켜주니까 뭐가 들어오고 없어요. 다 지켜주는데 네. 이게 좋은 일만 있으라고. 해마다 가을이면 장승 축제가 열릴 정도로 이곳은 장승의 고장으로 유명한데요. 장승을 보기 위해 전국에서 찾을 정도로 순창의 명소가 됐습니다. 복을 기원하고 마을의 화합을 염원했던 사람들의 소박한 마음을 나무에 새겨봅니다. 이제 소태를 갖다가 여기다 이렇게 꽂으면 벌써 한 마리의 예쁜 새가 작품이 또 하나 이렇게 만들어져요. 처음에 장승을 만들게 된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장승을 세우는가 소태를 세우는 마을의 행사라고 했을게 경사가 난 것이거든. 예, 이게 예. 축제 분위기거든. 예. 그리고 만드는 사람 그 자세는 네. 그 만드는 사람 닮는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좋은 마음을 갖고 만들어야 장승이 무섭지 않고 온화하니 따뜻하니 뭔가 다 해줄 것 같은 이웃집 아저씨처럼 아마 언제 봐도 정겨운 곳. 추령 장승촌에 오면 장승을 구경하는 것 외에도 또 다른 즐거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와, 여기 보니까 이제 진짜 봄이 예, 왔네요. 이제 봄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예. 장승촌 내 야생화 단지를 만들어서 사계절 내내 꽃을 볼 수 있다는 점이죠. 아, 선생님 이렇게 한 바퀴 둘러보니까 네. 야생화라든지 아니면 뭐 또 들꽃 네.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원래는 가을에만 축제를 했는데 네. 사람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이제 봄 축제 꽃도 있으면 이제 장승하고 예. 그 야생화하고 봄꽃하고 딱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지금 봄꽃 준비하고 있거든요. 다음 달 정도에. 야, 이제 한 달 후면은 이 친구들이 이제 장승과 함께 또. 그러죠. 예, 봄을 알리는 또 축제가 시작이 되네요. 그러죠. 예. 야, 오늘 이 선생님께서 만드신 이 작품 있잖아요. 네. 예. 제가 이거를 계속 들고 다니는데, 아, 기운이 너무나 좋습니다. 예, 선생님, 혹시 이 작품 제가 예, 집에 가지고 가가지고, 예. 예. 제가 좋은 일 좀 생기게 저희 집에다 좀 전시해놓으면 안 될까요? 그러죠. 요즘 불도 많이 나는데. 순창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순창의 공예품들. 우리네 삶의 애환과 지혜가 담긴 공예품들을 만나며 새로운 계절을 계획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순창이 이 장류 음식이 유명하다 보니까 뭐 옹기 문화는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이 자수가 유명한 곳인 줄은 몰랐어요. 좀 의외예요. 순창이. 네. 네. 60~70년대 이 주부들의 가내 수공업으로 더 유명해졌는데요. 예전에 혼수를 준비하는 이 예비 신부들이라면 순창 장에 와서 이 베개 딱지를 사갈 정도로 아주 유명했다고 합니다. 이 베개 딱지가 아까 나왔던 이 베개 양쪽을 네. 막아주는 그 딱지를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요즘 이렇게 자수가 놓인 베개를 보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맞아요. 어떤 면에서는 이 순창의 자수가 좀 잊혀져 가는 것 같아서 아쉽고요. 좀 계속
계속해서 이 전통이 끊이지 않고 이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순창의 뭐 옹기, 자수 그리고 장승에 이르기까지 이런 문화들이요. 우리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그런 문화로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생방송 뷰 오늘은 2월 29일 4년 만에 돌아온 아주 특별한 날을 맞이해서 2월 29일에 관한 추억들 문자 메시지로 받아보고 있습니다. 네,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9177님, 우리 가족 중에 올해 20번째 생일을 맞는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올해로 77살 되신 할머니입니다. 생일 횟수로는 저보다도 조금이라고 하면서 보내주셨는데.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4년에 한 번만 오니까. 네, 아직 20번째밖에 안 된 셈이에요. 네. 사람이 100세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 2월 29일이 생일이면 30번도 채 맞이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또 신기하고 재밌기도 하고요. 굉장히 색다른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5558님. 우리 남편 오늘 생일이었습니다. 환갑이었는데요. 결혼한 딸 둘이 객지에서 날 잡아서 어제 지인들도 대접하고 축하하고 우리 부부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준 딸들에게 고맙다고 전하고 싶다고 사진을 또 함께 보내주셨는데 사진은 안타깝게 지금 보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3024님, 저희는 6녀 1남, 1남 6녀인데요. 저희 다섯째가 생일이 음력으로 2월 29일이고요. 그런데 저희 친정어머니 기일이 또 2월 29일입니다. 그래서 슬프면서도 기쁜 날이라고. 그러니까요. 또 뭐 생일만 이렇게 좋은 일만 생각했는데 또 함께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2345님, 29일 오늘 항상 반갑습니다. 특별한 일은 뭐 없었지만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오늘 또한 행복한 하루인 것 같습니다. 네. 생방송도 잘 보고 있습니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뭐 생일만 꼭 특별한 날은 아니고요. 우리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면 그날이 바로 특별한 날이겠죠. 그럼요. 오늘 뭐 생일 맞으신 분들 그리고 기분 좋은 일 있으셨던 분들 또 특별한 추억 있으신 분들 모두 모두 축하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셨는데요. 그 가운데서 3170-8477, 3024-9177 휴대전화 끝번호 쓰시는 분께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이외에도 정말 문자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내일이 3.1절입니다. 3.1절을 앞두고 태극기 문양을 얼마나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지 조사를 했는데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 사람이요. 10명 중에 3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뭐 사괘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 태극 문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뭐 빨간색이 위인지 아래인지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네. 내일 태극기 다시면서 정확하게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내일 도내 곳곳에서 이 기념 행사도 열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이 한옥마을과 풍남문에서 뭐 연극, 태극기 퍼포먼스, 또 퍼레이드 등이 펼쳐지는데요. 이게 좀 딱딱한 뭐 3.1절 기념일보다도 기념식보다도 이런 특별한 행사 동참해 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방송도 저희 내일도 쉬지 않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농업과 밥상을 살리는 완주 로컬푸드, 3대를 이어가는 T&B, 입안 가득 치즈 풍미 지정환 임실치즈 피자, 40년 전통의 전북사진학원 최용보 스튜디오, 커피에 집중하는 시간 밥스터와 함께합니다.